안녕하세요. 향기로운 봄날의 꽃과 함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50대 후반의 제가 재취업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우연찮게 온라인으로 중고 빈티지 물건을 판매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로 집에서 혼자 일하며 물건 사진을 찍고 업로드하고 주문이 들어오면 포장해서 보내는 일까지 1인 작업으로 하고 있답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는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또한 이 일과 병행하여 미국의 한 카페에서 4에서 5일 정도 빵이나 스콘, 샌드위치 만드는 일도 했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투 잡노로 살았지요. 그리고 그 사이 아이들은 자라서 성인이 되었고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 10년 넘게 살았던 패서디나를 떠나 이곳 라미나다 모비롬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라미나다로 이사와 이삿짐을 내린 바로 다음날 미국 전역에 팬데믹으로 인한 스테이 앳 홈 명령이 내려졌고 어쩔 수 없이 집에만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집순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온 나라가 꼼짝마하며 집에 머무는 동안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됩니다. 알바도 못하고 운영하던 온라인 쇼핑몰도 지지부진하고 딱히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그 시기가 유튜브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네요. 지난해 겨울은 비가 많이 내리고 우중충한 날이 많았지요. 물가는 올라 삶은 더 빡빡해졌고 아이들이 다 떠난 집에서 갱년기와 빈둥지 증후군을 앓으며 모든 것이 힘들었습니다. 온라인 사업은 예전만큼 돈을 벌어주지 못했고 외부 활동을 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여러 가지로 죽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현실에 대한 자각과 뭔가 마음이 힘들었던 시간이 동력이 되어 작년 겨울부터 재취업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50대 후반에 경력이 단절된 별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거기에 영어가 서툴고 나이 들고 통통한 아줌마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답니다. 또한 살다 보니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수록 뭔가를 하려 할 때 망설여지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러한 두려움은 그냥 하지 말까 하는 생각 쪽으로 저를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재취업을 결심한 후 누가 물어보면 겉으로는 의연한 척, 괜찮은 척, 잘 될 거야 했지만 매일 초조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잠이 안 올 때가 많았습니다. 매일매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으며 마음 잡기를 하고 뉴스를 들으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고 취업 관련 공부도 하고 유튜브도 찍고 팔리든 안 팔리든 온라인 사업도 열심히 했으며 하루에도 몇 번씩 구인광고 사이트를 살펴보며 일자리 찾기에 돌입한 지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간은 빨리 흘러갑니다. 어느새 봄이 와 있었습니다. 언제 올지도 모르는 때를 잘 될 것이라는 희망만을 가지고 막연히 기다리는 것은 많은 인내심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아줌마는 자기 분수도 모르고 생각했습니다. 이왕 나가서 일하는 거 최대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자. 내 나이를 생각해서 무거운 것을 들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아니 그런 것이 예측되는 일은 되도록 피해보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 그저 돈만 버는 일이 아닌 나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조합을 찾아보자. 이렇게 나만의 조건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일자리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일자리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한 이후 5개월 동안 최근까지 여러 업체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도전하는 곳마다 미끄럼의 연속, 정말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으려나? 어떤 곳은 연락하면 금방 사람을 구했다라고 답했고
어떤 곳은 인터뷰 날짜를 3, 4번 바꾸며 뽑을 듯 말 듯 기다려보라는 곳도 있었습니다. 어떤 곳은 공고와 다르게 막상 인터뷰하면 멀티플 이것저것 다 해야 한다고 했고 일요일은 꼭 일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곳도 많았습니다. 너무 하고 싶었던 어떤 일들은 유창한 영어를 요구해서 인터뷰에서 떨어졌습니다. 진짜 채용하는 업주도 일자리 구하는 사람도 서로 맞아야 하는데 참 쉽지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지원했던 어떤 가게에서 인터뷰 보러 오라고 해서 갑니다. 언젠가는 되겠지 말입니다. 인터뷰 보러 왔거든요. 엄청 긴장되고 떨려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일하려면 푸드 핸들러 카드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벼락치기 시험 공부에 돌입했습니다. 가금류 F.74 오케이 맥시멈 얼러블 타임 맥시멈 얼러블 홀딩 콜드 푸드 위다우트 템퍼레이처 컨트롤 4시간 The temperature required when you pull safely, rating, different time, beat is 165°C. What is it? How does it apply to the pulse time? $7.95 프로모션 코드 없고 컨티뉴 전화번호 employee name None. Mailing address? Correct. Continue. Oh my god. Update. 라미나다 인드 스포 Update. I have read and agreed to a condition. 뭐야? Agree. Bye now. 이미 본 섹션을 클릭해보세요. 리소스 탭을 클릭하여 식품 취급 빠른 참조 가이드를 다운로드하십시오. 교육이 끝나면 최종 시험이 있습니다. 합격하려면 최소 70%의 점수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만큼 여러 번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의 시도에 시험을 합격하지 못하면 최종 시험을 다시 보기 전에 처음부터 전 과정을 들어야 다시 최종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최종 시험에 합격하면 푸드 핸들러 카드와 수료 증명서를 다운로드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팀에 온 걸 환영해요. 기대되나요? 그럼요.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어 기뻐요.
TCS. TCS가 뭐야? 식품 최고 회사 기회는 있다냐. 41도 41도 최고. 우유. 그렇게 저는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어덜트 스쿨에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영어 선생님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친애하는 베르그 선생님께. 저는 최근 베이커리 가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일이라 많이 긴장되고 피곤하지만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키친에서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과 함께 일합니다. 일을 하면서 선생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저는 아직 영어가 서툴지만 선생님과 함께 영어를 공부한 덕분에 더 이상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에게서 배운 모든 것이 제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경력을 쌓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라도 선생님께 저의 일상을 전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드립니다.